친한 배추, 더러워진 양배추.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동 하나를 좀 맡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정말 이때까지 놀라운 경기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강력한 선수면 강력한 선수일수록 이렇게 위너스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승리를 원하는 것은 나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에이스가 얼마만큼 활약을 펼치느냐가 승패에 정말 아주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경기 주요 장면 임정현 선수 김재훈까지 잡았습니다. 아, 예, 임정현 선수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저그대저그에서 심리전을 통해서 야 이럴 때는 평상시에 그렇게까지 승률이 좋지 않았었던 타 종족전도 잘 된다. 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그게 계속 연결되네요. 네. 어, 네. 거기를 뭐 증명이라도 하듯이 박수범 예. 김재훈을 연달아 잡았습니다. 예, 우연찮게 그렇게 네. 되긴 했습니다만 물론 뭐 박수범 선수하고 김재훈 선수도 뭔가 아주 그 멋들어진 심리전을 통해서 잡아낸 건 사실상 아니긴 아니죠. 근데 임정현 선수의 어떤 토스전에 있어서의 운영 능력이 야, 진짜 뛰어나구나. 진짜 운영의 마술사 뺨치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 뭐 승리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서 3킬을 내냈습니다. 야, 임재훈이 이제 그렇죠. 하나 예. 남았거든요. 예, 올킬 앞두고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금번 시즌 그 위너스 진행되는 동안에 웅진에서 올킬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방금 전에 이제 노트북으로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사실 그 지난 그 위너스리그의 PO에서 뭐 김민철, 올키 선수 많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전반적으로 막 끌어오는 것도 있었는데 웅진에 한참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임정현이 역시 위너스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지금 김정현까지 잡아내면서 그런 기록 웅진 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기록을 달성한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5-6라운드로 네. 넘어갔을 때 6장의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임정현 선수가 이렇게 올킬을 하면서 분위기를 탄다. 그러면은 정말 든든한 힘이 되죠. 네, 그럼 충분히 웅진 스타즈도 그 6장의 카드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쪽으로 너무 질럿을 많이 좀 허비를 하다 보니까 뒤쪽에 소세 질럿이라도 좀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성이 떨어졌다면은 좀 더 좋은 싸움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네. 뭐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생각도 못하게 병력이 양 자체가 이런 그렇죠. 선수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들이받고 반대쪽에서 적은 병력이 덮쳐도 이기는 경우에는 들이받는 쪽에 적은 병력이 많고 네. 반대쪽에 오는 애들이 얼마 안 돼야 되는데 양쪽 다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자 임정현 선수 자 엄청난 물량으로 김재훈까지 잡아내면서 고석현, 박승원, 김재훈 잡아내면서 3킬 했습니다. 야 마지막 경기에서 올킬을 기록할 수 있는 저런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팀에게 이번 시즌 처음으로 올킬을 승리를 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오늘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도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지금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상급적 최상급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임정현 선수. 자 그 임정현에 맞서서 MC게임 히어로는 이제 마지막 카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등장할까요? 네, 뭐, 예. 자 이번엔 대란이죠. 보나마나죠. 네. 예, 거의 보나마나 연보성 선수고 네, 많은 e스포츠 팬분들께서 기대하시던 연보성 대 이재호 네,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연보성 선수가 이겨야 합니다만 네. 네, 웅진의 첫 올킬을 또 임정현 선수가 네, 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두 열망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적을 잡고 프로토스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테란인데 이 테란이 MBC 게임 히어로 그리고 뭐 프로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강의 테란 중에 한 명이 연보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승순이 6위의 랭크에 있는 연보성 선수이기 때문에 야 임정현은 여기서 연보성 잡고 올킬하면 이것 또한 의미가 커요. 자 과연 임정현 선수 팀에게 의미 있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올킬로써 4라운드의 전반적 위너스를 마무리 쓸지 아니면 연보성의 반격이 시작될지 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임정현 선수입니다. 3킬 고석현의 기세를 잠재운 것도 모자라서 박수범, 김재훈까지 잡고 이제 연보성을 맞았습니다. 임정현 선수 한시 자 이어서 대란 연보성 MBC 게임 히어로의 마지막 카드. 자 MBC 게임 히어로가 전반적으로 팀이 뭐 탄탄한 느낌을 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각 종족이 뭐 한 번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 남 한 번 무너진 그 종족을 나머지 종족들이 좀 받쳐주기 때문인데 지금 임정현은 저그도 무너뜨리고 좀 프로토스 무너뜨리고 테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네. 뭐 임정현 선수가 아무래도 저그다 보니까 뭐 저그대 저그야 뭐 늘상 이기고 지고 하는 거 저그대 저그 1승 했어. 그리고 토스 둘 잡았어. 이것까지는 어마어마한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은 MBC 게임 히어로의 끝판왕은 연보성이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테란이고 연보성이고 그것도 테란의 저그가 25-25로 동률인 서킷 브레이크에서 잡아내면서 올킬했어. 이러면 야 이게 예, 여태까지 3킬을 하고 한 5-60점 받는 거라면 4킬째 1킬 추가하면서 120점 130점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올킬을 향한 레드카펫이 깔렸는데 받고 나서 상 못 받으면 소용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보선 큰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임정현 선수가 놓칠 수가 없죠. 예, 앞서서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 아, 제가 3경기 시작할 때 임정현 선수가 3승을 할 때도 경기 시작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임정현의 가장 안 좋은 숫자라고 한다면 이거거든요. 이번 시즌 테란전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3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테란전이 이제 뭐 그 프로토스전에서도 오늘 원래 3승 3패였는데 바로 5승 3패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테란전에서도 3패이긴 하지만 연보성을 잡아내고 1승 3패 이러면은 이것 또한 전적이 1승 3패가 아닌 거예요. 그냥 네. 1승 3패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게다가 박수범 선수 상대로도 그리고 김재훈 선수 상대로도
임정현 선수가 전적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아, 박수범하고는 첫, 네. 첫 경기였었군요. 예, 예. 하여튼 뭐 김재훈 선수 상대로도 1-0으로 밀리고 있었는데 한 경기 만회하면서 1-1 상태로 만들었는데 연보성한테도 1-0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을 만들까요? 아, 임정현은 이제 안마당의 처리, 그리고 연보성은 게스와 더불어서 베럭스를 건설하는 본진 7시고요. 저 테크 쪽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 연보성 선수고, 네, 임정현 선수도 토해 처리해서 바로 테크를 올려주면서 드론 정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춰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뭐 연보성 선수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게스를 채취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어느 정도까지 채취한 다음에 네, 게스 조절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팩토리. 예, 팩토리 가면서 어떤 멀티 자체는 나는 이런 예,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드론으로 마린을 보고 예, 뒤로 빼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일단은 뒤로 갑니다 임정현. 예, 앞마당 쪽이 예, 없다는 것만 드론으로 확인을 하고 뒤로 빼는 모습인 것 같죠. 다시 침투 시도하나 임정현 선수. 자, 확실한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네. 베럭스는 아직까지는 일단은 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마당이 없다는 것을 이제 드론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테란이 아, 테크 트리를 올리고 있구나 뭐 임정현 선수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투회 처리 테크가 이게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벌처 찌르기 정도를 해주면서 상황을 보고 멀티를 선택할 것인지. 오, 이건 이거 그냥 들어오는데요? 네. 자기 집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왔어요, 임정현. 옷박자로 들어가면서 원팩 더블 커맨도 확인하고, 야 이러면은 한 원서큰 정도만 딱 건설해 주거나, 혹은 예. 여기서 아예 공격적으로 저울린 스피드업을 눌러주면서 오는 벌처를 잡아준다 동시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임정현 선수 이거 마치 그 부동산에서 그 집 보러 가는 것처럼 완전 남의 집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아니, 연보성이 이렇게까지 허용하는 선수가 아닌데 연보성이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봤거든요. 가구를 예. 다요. 예, 그 머린으로 들어 몰아낸 다음에 연보성 선수가 살짝 좀 안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네. 예, 살짝 방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거의 뭐 좀 시체말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본진 입성해봐야 뭐 드론들한테 잡힐 뿐이고요. 네. 자, 저 돌려서 지금 10시 쪽으로 우회하고 있는 저글링이 큰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들어가서 뭐 큰 피해를 주기에는 예, 뭐 연봉 선수도 병력 생산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뮤탈스가 나오는 시점에 뮤탈스 뿐만이 아니라 저글링 3기까지 같이 합쳐서 공격을 간다. 이러면은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 팩토리 하나 더 올리는 연보성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정현이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자, 앞마당 활성화, 그리고 저글링들이 더 나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좀 무리인 연보성의 벌처. 이미 차를 굉장히 많이 깎였고요. 네. 그리고 예, 그렇죠. 예, 그게 사냥 성대 저렇게 한 대 맞은 벌처들은 확 달려들면 그냥 잡는 거고요. 네. 자, 저글링이 뛰는데 벙커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네, 벌처를 지금 야 이게 마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쪽에 마인맷을 할 시간이 없고요 지금은요. 야 예,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해질 수도 예, 있겠는데요. 예, 게다가 네. 지금 그 그냥 순수하게 저글링들만 뛰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자 벌처 3기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예, 차라리 저글링을 살리고 뮤탈스와 뮤탈스와 그렇죠, 같이 그렇죠. 가야죠. 자, 공습 경보가 지금 발령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이미 에그가 지금 변태되고 있는 가운데 잘해서 병력들을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닥칠 네. 이 후속 병력이나 대비가 안 됐거든요 아직. 네, 홧김에 또 벌쳐 달리는 이런 플레이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성급 하나 정도만 더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뮤탈리스키 지금 떠서 날아오면은 그렇죠. 예, 투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들어오네요. 그렇죠. 연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벌처가 가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있어요. 예, 워낙에 그 투팩이라도 벌처 위주로만 생산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제 첫 한기 나오고 있고요. 아, 성구다. 벌처 들어왔죠. 들어왔죠. 예. 아, 여기서 커팅. 아, 이거는 예. 아, 여기 살아도 야, 오히려 엇박자로 갔었던 게 벌처가 일단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긴 했는데 파고 들고 예. 말았습니다. 예. 그냥 야, 이 정도 피해라면은 야, 이거 임정현 뭐 남의 집 들어오는 거 이렇게 편한가요? 야, 거기다가 골리앗 예. 사업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보상 대위기입니다. 예, 엄청난 위기죠. 이거는 양현이 벙커에다가 머리를 예, 넣을 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야, 이러다가 이재호 연보성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임정현 올킬 누락까지 온 건데요. 예, 엔지어 베이가 빨리 완성이 되면서 예, 예. 지금 빨리빨리 터넷이 완성이 예, 돼야 미사일 됩니다. 터넷 지금 막줘야 됩니다. 지금. 예. 저 그리고 거기다가 골리앗이 사업이 완료가 됐지만 그래도 숫자가 부족해요. 숫자가. 자,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건 이제 지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야, 여기도 데미지 더 들어간다. 임정현이 데미지 더 들어가요. 뭉쳐 있습니다. 뮤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고 예. 있어요. 그래도 예, 골리앗들이 초반에 나왔었던 게 약 2기, 3기 정도가 연달아 잡히면서 골리앗이 쌓일 여지가
하나도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일단은 연보성 선수가 골리앗을 보고도 있어요. 네. 네. 자, 일단 임정현 선수도 좀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골리앗 숫자를 확실하게 줄여주면서 자원적인 타격을 좀 더 줄 필요가 있어요. 아, 아래쪽에 비어 있거든요. 아래쪽 임정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많습니다. 이 아래쪽. 아, 데미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연보성. 아,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 정도 피해로 머물기에는 임정현의 그럼요. 가난한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후에 연보성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상 매우 큰 데미지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데미지를 주고 마는 정도면은 테란이 예, 뭐 팩토리 이후에 더블 커맨드를 가져갔고 저그는 12드론에 앞마당 먹고 출발했다 손치더라도 쓰레기 처리 체제가 아니라 멀티 지역에 해처리는 편 쓰레기 처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본진 쓰레기 처리 지금 아니란 상태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더 들어갑니다. 임정현 선수 역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 사냥 뮤탄을 넣쳐놨는데 네. 아, 골리앗 많이 쌓인다 연보성. 네, 투해처리 뮤탈리스크로 예, 그 뮤탈리스크에 대비해서 골리앗 뽑은 테란을 상대할 때는 첫 3골리앗을 그냥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저가 승기를 잡는 건데 지금은 벌초에다가 힘을 준 나머지 연보성 선수의 골리앗 살짝 늦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첫 골리앗 나온 걸 딱 잡아먹고 출발하면서 완전히 낙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연번 선수가 상당히 수비를 잘해줌으로 인해서 연번 선수에게 기회가 엄청나게 생겼고 자 변수는 뭐냐면 임정현 선수가 만들 수 있는 변수는 뭐냐면은 연번 선수의 정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찰할 수 있는 벌차라든지 컴셋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정현 선수가 이렇게 뮤탈스크로 몰아붙이면서 해처리를 늘리고 히달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탱크가 언제 충원되는지가 연번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정보 임정현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충원되는 장면 연보성은 그게 마지막 정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들의 비율을 또 줄일 수가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잘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골리앗 뮤탈의 상대로 골리앗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골리앗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야 여기서 탱크를 만약에 연보성수가 기가 막히게 눌러준다면은 나오나요? 네. 뭐가 나오죠? 일단은 애돈 하나 된 저곳에서 아직까지 탱크는 안 보입니다. 앞쪽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벙커로 어느 정도 시간은 끌어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탱크가 나오고 탱크가 시즈보드가 되어 완벽하게 수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올리 히드라리스크 가지고는 예, 골리앗 상대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예, 골리앗이 이제 사거리가 워낙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온리 골리앗으로 온리 히드라 상대가 충분히 되긴 됩니다. 근데 히드라하고 뮤탈리스크하고 예,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병력을 상대할 때는 골리앗이 높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탱크가 시급한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보성이 상대편 진영을 보기 벌처를 보냈고 히드라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전진을 해냈거든요. 그렇죠. 벌처가 정말 시간 잘 끌어주면서 예, 어느 아, 뭐 들어가질 못합니다. 뭐 하나로 썬크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죠, 임정현. 예, 이 정도면 수비 잘해줄 수 있겠고요. 아, 이렇게 수비를 안정감 있게 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벌처로 끊임없이 벌처로 방금 전에 예. 이제 들어갔었기 때문이었고요. 예, 아, 첫 탱크 하나 나왔는데 탱크 하나 나왔고요. 탱크 하나. 예. 자, 이제 터렛과 골리앗으로 이 뮤탈스 수비 가능한 연보성. 예. 예. 그러니까 골리앗이 쌓인 이후에 뮤탈리스크 플레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이언스벳을 상대로는 뭉치지를 못하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들이 일정 숫자가 모이고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가 대공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가 난 이후에는 미사일 터렛과는 달리 멀리 때려주고 이 자기들이 또 이동하면서 멀리 때려주다 보니까 뮤탈리스크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해서 치고 이득만 보고 빠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이득을 본 만큼 도망가면서 그만큼 손해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비 반경이 그만큼 넓어지는데 자 연보성은 거기에다가 아머리 하나 더 건설하고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건설하는 그런 장면을 7시에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오히려 임정현 선수가 정찰을 꼼꼼하게 해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연보 선수가 지금 당장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토아머리 올려주면서 아주 장기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정현 선수가 이렇게 벌처를 잘 막아주는 것까지 좋지만 지금 당장 유닛을 생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임정현이 패하는 그림이에요. 네, 지금 뭐 밭 갈고 지금 뭐 돌 고르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잠시 후면 연보성 그게 다 힘이 되거든요. 예, 예. 그냥 당장 하이브를 가기에는 뭐 자원이 굉장히 예, 턱에 찼겠죠. 빠듯했겠죠. 예, 그런 면은 있긴 있습니다만 추가 멀티를 가져간 타이밍에 바로 디파이어를 팍팍 찍어내지는 못하더라도 하이브는 가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형태로든지 뭐 퀸스테스트라도 최소한 짓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킷 브레이커라는 맵에서 저그의 테란에서 아주 극장기전으로 갔을 때 저그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은
센터를 테란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새끼리 많아요. 12시, 6시 쪽으로 언제든지 저그가 우회할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디파일러를 동원해서 뭔가 게릴라전으로 간다면은 임정현 선수가 해볼 만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임정현 선수가 오늘 경기 레어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인지 글쎄요, 지금까지는 하이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현. 그리고 연보성은 여기 지역에 대한 확장 시도를 더 네.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레어 단계적으로 테란을 잡는 것은 이제는 거의 그냥 잊혀진 로망. 네, 거의 안 되죠. 그렇죠. 네, 테란이 뭐 옛날 테란도 아니고 네. 특히나 메카닉한 테란에게 온리 레어 단계로 이렇게 가려면은 정말 뮤탈리스크로 하늘을 덮어야 됩니다. 예, 히드라 가지고 뭐 하는 거는 뭐 거의 꿈도 안 꾼 게 낫고요. 네. 아, 베스까지 나왔어요. 이러면은 레어 저그를 죽이는 유닛이 나온 거예요. 뮤탈리스크가 공중 방위럼을 눌러주면서 맞아주고 히드라가 뒤에서 쏴주는, 때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베슬 1회 뒤로 네, 뮤탈리스크를 막 제압을 하면서 네, 효율적으로 싸워줄 수가 있거든요, 연봉 네. 선수가요. 자, 임정현 선수 하지만 뮤탈리스크 한 기를 희생하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 크리스네스트. 네. 네, 각오는 있습니다만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연봉 선수가 이제는 진출하거든요. 여기서 연봉 선수가 아, 나도 멀티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멀티 수비에나 신경을 쓰면서 진출을 안 해주면 임정현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거겠지만 나가죠, 이 정도쯤 병력이 됐으면. 네, 네 이 근데... 위풍당당. 예, 그런데 연봉 선수가 네 번째 커맨드까지 건설하는 모습으로는 야, 이게 하이브가 늦은 임정현 선수 그리고 멀티 확장 능력이 늦은 임정현을 상대로 가장 최적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가면 오히려 조급한 쪽은 임정현이거든요. 예, 하긴 뭐 예, 이렇게 해놓고 팩토리를 더 늘려서 다수의 탱크로 예, 완전히 예, 딱따먹기 식으로 야금야금 옥죄어 나가는 플레이만 해줘도 아, 뭐 그래도 예, 그래도 그래도 예. 괜찮은데. 예. 예. 그래도 임정현 선수가 뭐 디파일러 확보해서 어떤 이거 임정현 예, 요즘 잠잠한 것들이 퀸이 나오네요. 예, 요즘 들어서 퀸으로 뭐 해보려 그러는 선수들이 결과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신통치가 않은데 말이죠. 이거 안 들켜야 됩니다. 이거 안 들켜. 그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바카닉 하듯이 그렇죠. 딱 한 네. 타이밍, 딱 한 타이밍. 마침내 김명훈도 네. 이런 스타일의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죠. 자, 임정현 일단은 여기 지역의 커맨센터를 내장하는 연보성도 이제 하나의 확장을 더 가져갈 준비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어느 정도 그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가져가고. 예. 네. 하이브를 아예 가지 않고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네요. 예, 예. 아, 스캔 뿌리고 일단 연보성 어떻게 보면 하이브 가는구나 라고 봤을 텐데요. 야, 진짜 굉장한 컨트롤이 나와준다면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 예, 그 모든 퀸들이 한 번씩 그 브루들링을 걸 수 있는 예, 마나가 딱 쌓였을 때 쫙 달려 들어가면서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앞쪽에 골리앗이 있고 뒤쪽에 탱크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 탱크한테 어떻게든 부르드링 걸려고 들어가면서 맞아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뮤탈리스크가 물론 먼저 맞아주는 예, 이런 플레이가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봐서 골리앗이건 탱크건 보이는 족족 그냥 HP 가득 차 있는 거 예, 부르드링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상대편에게 화력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임정현. 예. 자, 연보성이 마지막 스캔 정보로 예. 지금 하이브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예, 지금 그것을 취소하면서 임정현 선수가 뭔가 예. 방향을 바꿨거든요. 예, 화력도 줄여주는 데다가 뮤탈리스크들이 골리앗에게 맞으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직접적인 활약을 발휘해주는 건 히드라란 말이죠. 근데 이 히드라들이 탱크에게 녹는 건데 골리앗에게 부르드릉이 박혀갖고 거기서 부르드릉이 쫙쫙 생성되면 탱크가 골리앗을 쏩니다. 예, 그럼 골리앗이 죽는 것보다도 히드라가 탱크에게 안 맞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임정현 선수가 정말 지금 가장 잘해주고 있는 부분은 멀티 순서예요. 10시 쪽 미네랄 확장기지를 가져간 다음에 11시 쪽 스타팅 포인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3시 쪽으로 가져가줬잖아요. 테란이 3시 쪽으로 공격을 가게 되면은 좌측으로 공격을 가고 10시 쪽으로 공격을 가게 되면은 6시 쪽으로 공격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저는 임정현의 귀에 퀸이 움직입니다. 자, 아래쪽 퀸들이 자, 뒤쪽에서 테란의 진동도 너무 좋아서 테란 진영 많은데요. 퀸이 일단 뒤쪽에 뒤덮고 있습니다. 브루드링 탱크 탱크 화력이 없어. 탱크 화력이 없어. 거의 다 녹였거든요. 탱크를 그냥 다 녹여버린 퀸이 돼요. 아, 근데 예, 원래 좀 진영이 좋고 그러면 그쪽에 탱크가 더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막히는 그림으로 좀 가겠는데요. 자, 일단 뒤쪽으로 뺐습니다만 히드라시가 더 오고 있습니다. 아, 탱크 그만큼 줄인 것만으로는 안 되네요. 참 예, 정말 많이 줄였는데 골리앗도 뭐 대부분 예, 수를 잡아냈고 예, 탱크도 꽤 많이 줄이긴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탱크 자를 줄이는 이 틈에
6시쪽 자원 견제를 준다면은 그렇죠. 인천도 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는 예. 있어요. 그리고 이래 뒤에 걸리고 어쩌고 했다 그래도 모든 퀸이 지금 다 제압을 당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퀸들은 하여튼 시간 지나면 또 에너지 참 브루들링 또 한 번씩 써줄 수 있고요. 공격 도움입니다. 네, 위드 도움의 인정연. 그리고 메카닉을 상대로는 소모전이 가장 좋거든요. 네. 활성 자원 순환적인 측면에서 저그 인정연 선수가 월등히 앞설 수가 있고 테란의 메카닉은 힘이 쌓여야 되잖아요. 자 네. 벌처 견제도 같이 연보석 하고 있습니다만 6시가 지금 더 바쁩니다. 예, 네, 네. 연보석 선수가 네, 막는데 급급 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잘 막아주고는 있긴 합니다만 예, 벌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예, 저렇게 드론들도 좀 털어줘야 되고 그렇죠. 마인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메카닉은 자 그리고 안쪽으로 두루면서 베스트의 위치까지 봤습니다. 자 아직까지 퀸 남아 있고요. 네. 탱크가 한 부대 반 정도 네, 쌓이기 전에 인전 선수가 계속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멀티를 3시와 10시쪽 가져가고 이후에는 11시, 5시 이렇게 점점 확장 기지를 더 넓혀줄 수가 있고 반대로 연번 선수는 수비 라인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예. 그렇죠. 이제는 디파일러 가야죠. 예. 한번 연보성 선수를 위축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연보성 선수가 다시 치고 나올 때는 어떤 퀸에 대한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그 추가적인 전투에서는 디파일러가 가미되어 있고 디파일러 다크수험 골치 아프고 플레이그 뿌려주는 거 메카닉도 플레이그가 진짜 싫습니다. 그렇죠. 골치 아프거든요. 예, 그런 전투 허덕허덕 하면서 겨우 해가지고 이제 진출하겠구나 싶을 땐 추가 자원을 더 가져간 임정현이 울트라를 띄워서 울트라하고 저글링 히드라가 섞여버리면 이게 메카닉하고 싸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옵션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단 마인 때문에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정현 선수 역시 그렇죠. 네, 지금 임정현 선수도 확장기지는 많은데 드론을 계속 네,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좀 확장기지마다 성 콜로니를 한 두세 개 정도 여유있게 좀 건설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예, 굉장히 무시무시한 예, 저그의 공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번 선수가 잘 막아냈고 예, 가장 중요한 그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번성 선수가 앞마당 이후에 두 군데 추가 멀티를 더 먹고 돌리고 있는데 메카닉이 예, 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삼업 방위어 예. 업그레이드 하나씩 더 앞서고요. 그렇죠. 테란의 메카닉 병력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라인을 잡고 앞에 마인이 매설되면은 싸워주기가 저거는 부담스럽거든요. 임정현 선수 바로 빈지털이 들어가는 모습. 야 이게 퀸의 지원만 조금 있다면은 그렇죠. 퀸 지원만 있다면 6시 쪽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탱크 가나요? 예. 일단 6시 갑니다. 위쪽 예. 아래쪽. 퀸이 탱크를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커맨 센터 때리다가 커맨 센터 들고 도망치는 것처럼 퀸이 먹어서 그렇죠. 예, 확실히 센터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탱크 예. 탱크 탱크 이런 식으로 없애나요? 다 없어집니다 탱크. 그렇죠. 위쪽 도움이다. 예, 퀸 브루들링 몇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가나요 더? 아 이쪽 쪽 아슬아슬합니다. 퀸 퀸 퀸 퀸 그렇죠. 퀸 퀸 퀸 좋아요 임정현. 6시 임정현. 예, 안 싸워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테라는 9시쪽 멀티를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센터에 둘 수밖에 없고 아 그 점을 너무 잘 노렸습니다. 그리고 탱크도 또 줄여줍니다. 지금 몇 기째입니까? 탱크만 오는 족족 6시는 못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퀸을 숨겨뒀다가 한번 부르는 따라락 걸면서 전투에서 대승 거두고 그 기세 몰아가 그냥 이기고 이런 경기들은 덜어 있었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기는 정말 야 이거는 진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1년에 네. 한번 볼까 말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그는 퀸을 그냥 졸쳤었거든요. 네. 네. 퀸 대우라는데 정말 퀸답겠어요. 네. 그러면서 도급한 연번 선수는 올인 공격을 선택을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다운선과 롤커. 와 이거 체제 전환 너무 좋은데요. 임정현 매끄럽네. 임정현 굉장히 매끄럽네요. 네. 러커 준비됐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저글링 선택도 지금 되게 좋아요. 예, 마인을 제거한 거 그리고 마인으로 그렇죠 역대박도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붙어있으면 불편한 건 연보성이에요. 야 다크소 러커 뭐 메카닉 병력들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EMP 아니었어요. EMP를 먹소네. EMP를 야 진짜 디파일러 예, 디파일러에게 예. 이레디의 걸 왔고 그냥 이레디 걸 무조건 죽지만 죽기 직전에 뭐라도 쏘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EMP가 차라리 낫다고 예. 판단한 연보성이 갔습니다. 자, 급한 전쟁 EMP가 터져나왔습니다만 이 탱크까지 걷어내지면 연보성이 지금 큰 힘을 갖고 중앙까지 예. 동반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밀리나요? 탱크 다 줄였어요. 이거는 이번 경기는 인정현이 잡는 겁니다. 자, 벌처 남았어요. 이제 완결 게임입니다. 연보성. 연보성의 표정이 과히 밝지 않아요. 예. 결국에는 이 벌처가 마인을 통해서 뭐 유닛도 잡아주고 드론도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해처리는 파괴를 못 시키거든요. 이미 인정현은 해처리 늘어났다면 다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해처리 지금 처음 견제한 거군요.
자, 퀸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이거 없애버리네 그냥. 에, 대박. 예. 자, 결국 이 안쪽 또 들어갑니다만 러커 내기. 자, 양쪽 연보성 역시 때 벌쩍 견제를 통해서 시간 좀 보내야 되거든요. 예, 이 안쪽은 어, 좋습니다. 예, 그래도 어, 연보선수 플레이는 좋네요. 그리고 예, 지금 그렇게 벌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가 매우 좋기는 합니다만 마인을 남김없이 예, 매설을 해주면서 벌처를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탱크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탱크 숫자를 어, 채우기 위한 그 시간을 벌처가 계속 벌어다 주는 것인데 야, 연보선수 센터 라인 자체는 밀리지 않고 자원 타격은 9시 쪽 자원 타격까지는 받지 않았다는 측면, 6시 쪽에 다시 커맨드를 완성을 시켰다는 측면, 예, 연보 선수도 예, 꽤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연보선 개인 화면에서는 1800개의 미네랄과 500개 그리고 156개의 예. 인구수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정현 선수가 워낙에 예, 먹는 족족 막 그 써대느냐고 예, 그러는 건가요? 어느 정도만 자원을 좀 축적을 해가지고 멀티를 좀 더 어, 뭐 늘린 이후에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임정현 또 들어오네요. 6시 예, 울트라 빠듯하게 어. 테란의 힘이 모이기 전에 그리고 힘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야 이렇게... 탱크들 또 죽습니다. 아, 또 죽어요. 탱크 또 하나. 야 퀸 너무 탱크 또 하나. 야 지금 뭐 나오는 순간 뭐 탱크는 예. 또 하나요 이 아래쪽. 예, 예. 살짝 하나 돌려갖고 센터 또 먹어버리면 되는데 아껴버리나 이번에 예. 먹을, 여기 6시 퀸의 뭐 퀸의 밥상이나 퀸 야, 밥상 두 개째 6시 또 먹습니다. 두 번째 요리가 쌓입니다. 6시에 아, 이렇게 되면 연보석 힘 너무 빠지겠는데요. 야, 이거 열심히 붙어갖고 수리하고 있었던 SCV들이 일체 막 그렇죠. 등골이 오싹해진 상황이에요. 네. 등골이 야, 네. 저울이 뒤에 6시는 여왕의 밥상이에요. 그렇죠. 6시가 돌아가야 연보선수가 9시 6시 벌티 미네라 벌티 그 힘을 바탕으로 또 한 번 네. 200을 채우는 메카닉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름 남들이 농락용으로나 퀸을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떤 퀸의 브루들링 등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 김명훈이 퀸의 아들 이러는데 그렇죠. 야, 이쯤 되면 퀸의 남편이네. 남편 네. 네. 아, 남편 뭐 아들 다 있네요. 어, 예. 한 가족을 이룹니다. 그만큼 퀸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배우자 제대로 만났나요 퀸? 그렇죠. 결국에 가서는 저 메카닉 병력들이 저그의 깊숙한 아아 근데 오늘 아빠 오늘은... 생겼어요. 아빠 네, 김명훈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아빠 생긴다면 네. 퀸 사형 나보다 낫네. 그렇죠. 네. 아, 엄마를 이렇게 활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근데, 자, 네. 근데 임정현 선수가 동생이죠. 아 그렇네요. 네. 아 이거 상황 여기는 뭐 상황은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중앙정의 연보성 아 하지만 그래도 네. 그 당하면서도 많이 모았습니다만 자원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쵸. 상황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임정현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죠. 네, 다크송과 럴코 버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테란의 메카닉 병력은 전진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만 끌어주면 됩니다. 왜냐? 야, 진짜. 이미 11시 5시 쪽으로 멀티가 다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 히드라 뭐 물론 탱크도 공산방삼이지만 네, 히드라 리스크하고 러커도 공산방삼이고 네. 지금 뭐 저글링은 사실 공산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예, 방사범만 되어 있고 아드레날린 렌즈만 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글링은 그렇습니다. 예, 업그레이드 뭐 공업도 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견제 아래쪽 내려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적을 임정이 좀 얻어내고 있거든요. 야, 그래도 이걸 그래도 뚝심 있게 버티고 어, 어쨌거나 전진을 해내는 예, 연보성도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하네요. 아, 예. 근데 연보성도 불안한 것이 지금 머릿속에 퀸이 뛰어 있으면 지금까지는 이 시간대 퀸은 데코레이션인데 아 버로로 또 피하고 아 임정현 선수 또 부지런하게 아웃이 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견뎌주면 어렵죠. 그렇죠. 신경을 계속 분산시켜 만들어주는 것이 임정현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보 선수가 이번 경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3시 쪽으로 공격을 가면서 네, 어쨌든 자원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자신도 멀티를 가져가줘야지. 아 뮤탈 야 이러면 네. 지금 뭐 연보석 골리앗 뷰리 있나요? 뭐 없어요. 아, 연보석 없죠. 예, 없죠. 지금 예, 아, 뭐 디파일러의 퀸의 야 완벽하네요 임정현. 완벽한 체제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운영의 마술 2 나와도 되겠네요. 뮤탈스크 뮤탈스크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히드라로 바라고 치고 퀸을 한번 쓴 다음에 디파일러 럴커 그러면서 다시 또 뮤탈스크. 야 이건 뭐 네, 울트라만 안 나왔을 뿐이지 나올 윤이 다 나왔어요. 이거 3시 지역의 벌처의 공격은 진짜 뭐 겹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해가지고 네. 아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 막습니다. 아 이쪽 지역에 뮤탈 또 야 정말 잘하네요 임정현. 네. 야 이제 더 이상 최천이 없거든요 연보성. 그렇죠. 네, 연보성 이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야 참 네. 진짜 예, 윤용태 예, 김명훈이
그냥 맥없이 픽픽 나가 떨어진 예, 이런 상황에서 야 이재호 이재호가 팀을 살리나 막 이제나 저제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현 김정현이 나와서 뭐 올킬 초회전기 플레이그 던져놓고 다리 건너오기 전에 이미 데미지가 있습니다 연보선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예. 네, 연보선수도 플레이그 맞고 나서는 이제는 아 마지막 힘이 예. 빠졌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지금 임정현에게 뭐 저그 유저들이 뭘 요청해드려도 다 보여줄 기세요 여기서 뭐 정말 울트라 컨슘 해봐 이렇게 해도 정말 할 기세입니다 지금 먹어요 아~ 아~ 장관을 만들어내네요 야, 저는 동생 진짜... 아 동생 최대 네. 어 임정현 올케 어 임정현 야, 야 임정현 그렇죠. 기가 막히네 오늘 한창 충진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문제 예, 멀티킬 올킬러가 부족했었는데 야 임정현이 미너스리그 네. 마지막 경기에서 올킬러 아, 네. 진짜 명경이 만드네 임정현 네, 제대로 된 전초도 스타일 저그 어 정말 아 짜릿한데 임정현 운영의 뭡니까 운영의 야 이걸 운영의 운영의 뭐라고 할까요 운영의 퀸이네요 야 정말 임정현이 오늘 MBC 게임으로 자랑하는 저그 프로스테란 다잡고 올킬 그렇죠 네, 그 선수들도 상당히 FTM 히어로의 선수들도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고석현과 분위기 탄 고석현을 딱 제압을 하고 그 이후에 저그전에서 강했었던 박성호 제압하고 야 그리고 이제 김재호 마무리 연보선까지 야 임정현 아주 값진 승리 그리고 웅진스타즈가 그토록 바랬었던 올킬러를 네, 오늘 보여주네요 아 오늘 정말 임정현 만든 경기는 눈 보신 용역입니다. 네. 아 눈이 정말 확 떠지는 느낌이에요. 네, 퀸의 남편은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에, 어, 마누라한테 전장에 나가가지고 부르들기 걸고 죽어라 이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퀸의 주인. 그렇죠. 아, 퀸의 마스터. 그럼요. 네. 마스터네요, 마스터. 아 오늘 뭐 MC 김현호의 오늘 움직임은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아 머릿속에는 이재호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뭐 이재호 선수가 있었다면은 또 상황이 또 바뀌었겠죠 근데 그 아쉬움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숙소로 돌아가서 예, 오늘 경기 패한 요인을 뭐 보면 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임정현 선수가 저그 카드를 상대로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인지 예, 보다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경기 주요 장면 볼까요? 이 퀸 아, 이 퀸 네. 야, 여기서 솔직히 이 정도 선에서 탱, 앞쪽에 있는 탱크만 잡으면서 결국에는 히드라가 공격이 멈췄다면은 이거는 연보성이 충분히 극복하고 이후에 연보성이 다시 또 강한 힘을 갖춰줄 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임정현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연보성 선수의 자원을 자원 타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야, 참가 예, 뮤탈리스키들이 맞아주는 가운데 예, 퀸들이 탱크를 많이 줄여줬고 예, 본진을 지키고 있었던 추가 탱크가 오는 오고 있는 동안에 히드라들이 예, 화력을 제대로 마련해 줬고요. 그리고 예, 이대로 이 한 방으로 내가 승부를 보고 조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도 임정현 선수가 부지런히 생산해주고 부지런히 확장하고 드론도 추가해줬다는 거. 예, 그야말로 대박 운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 시간이 한 27분여 가량 지나갔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여기는 뭐요? 아, 기가 막히네요. 네, 매매 활용 그리고 이제 연보 선수의 생각 자체를 정말 잘하고 있었던 임정현 선수다 보니까 계속 정면 승부를 안 했어요. 정면 승부는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대규모의 뮤탈스크 히드라 퀸으로 내려가는 거. 그 이외에는 계속 디지털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45 웅진스타즈 위너스리그와 직접적인 그 포스팅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경기는 의미 있습니다. 웅진스타즈 네. 임정현 올킬이 나왔네요. 네, 엄청나게 에, 의미가 있는 거죠. 윤용태 선수가 살짝 부진했었는데 뭐 신재혁도 덩달아 살짝 부진했다. 어쨌건 김승현 선수가 또 보강이 되면서 토스 라인이 강화가 되었고 예, 박상우 예, 보강되면서 받쳐주고 있었는데 박상우 혼자서는 약간 허덕허덕했는데 이재호 받쳐줬고 그다음 김명훈이 있는 가운데 임정현이 이런 정도로까지 아... 이야 저그 쌍포 느낌까지 들 정도로까지 네. 예, 이렇게 되면은 김명훈이 어디 막 내가 에이스야 막 예, 이렇게 감히 얘기하기 힘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오늘의 경기력만 놓고 볼 때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임정현 네. 선수가 뭐 할 말 없으면 그러면 되죠 올킬 한번 해보고 와라 아 오늘 임정현 아 이거 명찰 제대로 큰 거 하나 그렇죠. 탔는데 웅진스타즈에서 지금 이번 시즌 올킬하는 사람 누구 있어? 임정현 딱 하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임정현 선수가 올킬하면서 오늘 경기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어지는 아,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9승 9패. 이제 뭐 4라운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 위너스 리그 순위는 웅진스타즈 IBC 게임 히어로에게는 좀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 순위에서 웅진스타즈 다시 또 상승 가도를 이제 시동을 거는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 경기 차이였거든요. 자, 이거 MBC 게임 히어로를 한 단계 끌어내렸고 웅진스타즈가 17승을 찍었습니다. 17승 화승 5승까지 위너스 리그에서 네. 지금 2위 차지하면서 화승 5승이 지금 6위까지 올라갔는데 차이별로 없습니다. 웅진스타즈 예, 예. 뭐 곧 있으면 이제 위너스 리그 뭐 포시즌 진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자 위에 올라있는 KT, 로스터, SK텔레콤, T1 하여튼 요런 팀들 빼고는 예, 쉬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뭐 웅진스타즈 임정현이 이런 파이팅을 보여줬기 때문에 못 쉬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 기쁜 마음으로 임정현 선수 그리고 웅진스타즈가 남은 휴식 기간 동안 잘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4라운드 용산 경기장에 펼쳐지는 위너스리그 경기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포스트시즌인데 어떤 경기 위너스리그 앞으로 남아 있는 경기를 미리 한번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 피오 피오 결승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기는 T1과 하이텐토스 토요일 오후 1시에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느 팀이나 만나더라도 대박 매치겠지만 SK 대 하이트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긴 팀이 이제 화승 5주 얻게 되고 그 두 팀 이긴 팀이 케이트 롤스터가 뭐 거의 패배 없이 위너스를 보낸 상황에서 뭐 결승전 꼭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러나 뭐 어쨌건 어떤 팀이 올라온 간에 뭐 리쌍을 뚫어야 됩니다. 아, 네. 난하네요. 그럼요. 네. 화승이 버티고 있고 그 위에는 또 이영호 있는 뭐 KT가 버티고 있고 하여튼 리쌍을 뚫어야 됩니다. 리쌍. 그러니까 네. 뭐 포스트시즌 리쌍을 뚫어라 뭐 이 정도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 포스트시즌과 결승전 자체가 그냥 그런 흐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프로리그 2011 시즌 4라운드 위너스리그 경기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웅진스타즈 MBC 게임 히어로 경기로 이제 모두 끝이 났는데 이제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잠시 좀 아쉽지만 엄정현 해설위원 이제 프로리그에서 이제 당분간 좀 볼 수 없게 됐네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이 포메이션을 좀 변경한 새롭게 약간 바뀐 스타리그가 또 뭐 시작이 될 테고. 네. 저는 프로리그 해설은 뭐 잠깐은 아니고 당분간. 당분간. 예, 네. 좀 마이크를 놓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완전히 그 아주 그 신선한. 예. 생생한 그 새로운 인물이 또 프로리그에 추가되고 뭐 곧 있으면은 네. 얼마 전에 그 김정민 해설 말년유가 나갔다 예, 나왔다가 제가 이렇게 어느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네. 예, 김정민 해설도 곧 있으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김정민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피가 한 명 예, 들어오니까 뭐 이미 기사로 아마 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 저희가 뭐 중간에 힌트를 하나 드렸죠. 오늘 뭐 임정현 네. 선수를 제가 네. 비유한 게 있었는데 네. 네. 아 임정현 선수가 그 선수가 경기를 하는 것처럼 예, 정말 잘했어요. 예. 네, 운영의 마술사가 옵니다. 그렇죠. 예. 네, 운영의 마술사가 이제 곧 올 예정입니다. 뭐 보신 예.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뜬금없이 운영의 네. 마술사 얘기 오늘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네, 운영의 마술사가 해설의 마술사가 되어서 프로리그를 빛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프로리그 2011 시즌 4라운드 위너스리그 이제 마지막 경기 웅진스타즈 MBC 게임으로 웅진스타즈 임정현 선수가 올킬로 오늘 경기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엄재경, 박영욱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성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